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눈이 열렸으리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살아있는 것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있고 생이고 죽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것. 이게 사다. 생과 사가 있다. 이 생에서 나오는 식도 생식이 있고 그렇죠? 먹을 음식, 뭐 죽는 음식. 그러니까 사는 음식이 있고 무슨 음식이 있다? 죽은 음식이 있다. 죽은 음식이 있다. 음악도 생음악이 있어. 생음악이 있고 죽은 음악이 있고 시도 산시가 있고 죽은 시가 있고 뭐든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가만있어 봐. 누가 오는 것은? 예,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예,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충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 도적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적이 뭘 의미해? 마귀란 놈이 오는 것은 그러면 내가는 누구를 의미해?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 하는 분이요? 예, 생명 되시는 분이니까 뭐 하러 오셔? 생명을 주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마귀란 놈은 사망권세 잡은 자. 예? 예, 그러니까 이놈이 사망권세 잡은 놈이란 말이에요. 사망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예, 도적이니까 도적질하고 사망이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지 속성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훌륭한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만 되면 그냥 하는 일이 다 뭔 일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신경 쓰려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다 신경 쓰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적은 회개를 안 해요. 언제 해요? 도적질하면 회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도적질을 회개하면 맨날 회개해야 돼. 도적질을 회개하지 말고 도적놈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 때 회개하지 말고 도적놈 때 회개해야 된다. 네, 그렇지. 시작. 네, 그러니까 도적놈 때 회개하면 아직 뭐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제 뭐를 안 해. 그렇지. 도적놈이 회개해야 되는데 도적놈은 회개 안 하고 도적질만 회개하니까 회개해봤자 도적놈이 또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유념할 것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면 다 누구 문제예요? 그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 말은 맞는데 무조건 죽으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하잖아.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런데 문제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주부를 껴놓고 지나가 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봐.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주관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으니?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식이 있고 사식이 있어요. 예, 생식이 있고 사식이 있어. 생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나. 사식을 먹으면 죽어. 그러면 사식도 두 가지가 있어.
사식도 유익한 사식이 있고, 사식도 유익한 사식이 있어. 유익한 사식이 있고, 해로운 사식이 있어. 그러니까, 유익한 사식이라면, 죽기는 죽었는데, 유익해. 그게 뭐냐? 찐밥, 찐고구마.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마도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럼, 센 걸로 깎아 먹어야 돼. 뭐 해 먹지 말고? 쪄 먹지 말고, 구워 먹지 말고, 사실은. 그런데, 쪄 먹고, 구워 먹을 때 맛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사식이라고 안고 뭐라 그래? 화식이라고 그래. 불화자, 불이 들어갔다 그래서 화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죽은 것 중에 해로운 게 뭐예요? 사식 중에 해로운 거. 술! 술. 또! 담배! 또! 마약! 이런 것들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예? 술, 마약, 담배, 큰일 나는 거다. 시작. 술, 마약, 담배, 큰일 나는 거다. 난요, 보세요. 난 이해를 내가 하지. 이해를 하지. 끊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고, 해롭다는 건 다 이해.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 되겠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이쁜 여자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 창문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 막 이렇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이렇게 해서 색시를 얻어드리고 까맣게 노력했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에 사고나 죽었대요. 표현을 이해하세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그거?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놓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운전을 갖다 쳐 죽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 학생 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냐 말이야. 살아보려고, 정말. 예? 살아보려고. 그 여자 하나 데려다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예? 하자는 공부도 안 하고, 응?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반대하는 겨루, 그렇게 해놓고, 여자 데려다 놓고, 애나 하나 털렁나 놓고, 끝까지 담배 태우다가 태양 걸려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인생인가? 나쁜 사람! 웃을 일이 아니야, 이놈아! 어? 무슨 안중근사처럼 이또 희무비를 만주 하얼빈에 쏴서 죽였다. 그거는 보람되잖아. 죽음치고는 스테반 집사처럼 설교하다가 순교했다. 그 훌륭하잖아. 그러나 그게 무슨 담배가 순교냐? 에! 가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 가수 되기가. 어? 가수가 뭐 아무나 되나? 아무나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여태껏 가수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 훌륭한 가수가 됐으면 오래오래 에? 목소리 잘 간직하고 건강 관리해서 롱 이제 해야지. 그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담배 피우다가 가수가 배 안 걸려 죽어 말이 되냐? 못했다. 내가 지금 무지하게 참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절제 없이 얘기한다면 이런. 아니 당신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에? 아무 공부한 것도 없고 아무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고 뒷골목에서 빌빌대다가 담배 피다 죽었다 그거야. 어차피 뭐 한 일도 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일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이거 다 배 안 걸려 죽으면 노력이 아깝잖아. 노력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
요놈한테 붙잡히니까 도적이와 도적질하는 게 사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벌써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간단해요. 뭐 수분, 아이고 제가요 의사 선생님 상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지금 목마릅거든요. 그럼 물은 먹어야 되나요? 바보 같은 소리. 먹어. 벌써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뭐 하게 돼 있어? 목마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먹고 싶게 돼.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인 것인 것처럼. 에? 그러니까 벌써 없는 것이 우리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뭘 연구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공자님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겨우 깨달은 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시작. 뭐 순천으로 놀러 갔다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요. 그럼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공자님은 하늘만 알았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으니 그 간단하잖아. 그 주기도문 찬송 하나만 알아도 알아. 하늘에 계시나 보지. 하늘에 누가 계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늘만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이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 있으면 생식이 좋아요. 사망 있으니까 사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땡기는 걸 먹어라.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맞아. 여보 술 한잔 받아와. 나 지금 술이 땡기거든. 그게 바로 당신 속에 사망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왜 몰라? 당신 속에 사망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벌써 음식 속에서 사식이 좋아한다는 것은 벌써 내 삶에 사망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누누이! 그 한국을 떠들썩하게 웃겼던 그 코미디 황제 이주일 선생님. 얼마나 그 참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한 얘기잖아. 웃기고. 얼마나 그건요. 천부적인 소질. 뭐요? 코미디 황제. 코미디 황제. 그 코미디 황제가 웃기고 웃음을 주었지만 세상에 본인은요 담배 때문에 그 담배 때문에 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바짝 빨려가지고 초췌한 모습 속에 에? 그 월드컵 축구 구경으로 나온다고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에? 그 수지 큐 그 수지 그렇게 웃기던 분이 세상에 담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마지막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뭔 줄 아세요?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머리 훌떡 벗어진 양반 율부린 너 얼마나 멋있어. 나는 머리 벗어져도 그렇게 멋있는 분 나. 나는 율부린 너 보면서 자꾸 머리 빠져도 내가 담대함을 얻어. 얼마나 멋있어 세상에. 10개 때 율부린 너 보십시오. 하, 멋있잖아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선전한 줄 아세요? 말보로 선전했어. 말보. 담배 선전 말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선전하세요? No smoking. 여러분 광고해서 돈 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그거 하셔야 돼. 광고해서 돈 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광고도 생광이 있고 사광이 있어.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박찬호 선수가 요즘에 그 아주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 막 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결정적으로 박찬호 선수에게 내가 충고 하나 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야구 선수는 앉아나서나 야구, 두루너도 일어나도 야구. 마지막 박찬호 선수가 뭡니까? 야구가 축축축 떨어질 때 한 광고가 뭔지 아세요? 그레이스 입은 아가씨가 수십 명이 몰라가냐고 막 도망가다가 카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 알아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해외 나가면요, 안 됩니다. 나는 이승엽 선수, 뭡니까, 홈런, 아시아 홈런 왕 될 때, 그때가 몇 개요? 56개? 56개인가 할 때, 마지막 한 개 남겨놓고, 자꾸 투수들이 자꾸 엉뚱한 데다가 볼을 던지네. 포볼로 자꾸 내. 내가 막 테레비에다 박살을 내버렸어. 똑바로 던져라! 똑바로 던져, 임마! 그걸 똑바로 던지면 왜 자꾸 볼을 만드냐? 야! 잘 들어. 투수는 던지고 홈런 마저도 잊어버리지만 친타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다. 누구 때 던졌는지는 모르잖아. 어떤 투수 때 던졌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나 홈런 왕 된 건 알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 선수 키워놓으니까 그 당시 야구가 한국에서 인기가 좋아졌고 일본에 저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가서 그 외화 수입하잖아. 잘 들으세요. 저는 솔직히 일본에 가도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왜 한국 축구가 외국에 나가면 약한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축구라고 하는 것은 살살 뛰는 게임이 있고 세게 뛰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푸는 게임이 있고 긴장하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하는 것 같지만 다하는 게 아니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물론. 그러니까 가벼운 시합이 있고 중요한 시합이 있어야 가벼운 시합 때 축적했다 중요한 시합 때 이겨가는데 우리는 가벼운 시합이 없단 말이오. 매번 결승같이 싸우니까 말은 맞고 심정은 맞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안 때리다가 때려야 아프죠. 계속 맞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그건 말인지 알아 듣나 모르겠네. 에? 에. 안 때리다 한번 때려야 아프죠. 계속 때리면 맨날 맞아 나 요새. 그래.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것은 안 하다 해야 긴장이 되지 매번 긴장이면 긴장이 안 긴장이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축구의 수준이 다시 말하면 국제 경기에 가면 만만한 팀이 있어야 되는데 만만한 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승하기가. 그게 그러면 한 선수가 나가면 내가 참 충고해주고 싶은 얘기 좀 전해주세요. 박찬호 선수나 이승엽 선수나 박세리 선수나 전해주세요. 뭐를? 한국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려면 초심에서 조금 더 흐트러치면 안 된다. 외국 선수는 우승을 하고 약간 여유를 부려도 원래 타고난 게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느슨하면 그냥 본드바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80% 90%에서 최고 수준이 나오지만 우리는 110 가야 최고 수준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알아 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위에 조금만 딴 데다가 한눈 팔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내가요 4강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뭔지 아세요? 4강 딱 올라가니까 막 축제다. 지금 축제하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자야 된다. 축제고 인터뷰고 무엇이고 빨리 가서 자야 된다. 무조건 시합 끝나자마자 샤워하고 푹 자서 피곤을 빨리 풀어야 다음 경기 들어가지. 무엇은 4강이 올라갔다고 샤페. 그러니까 피곤해서 친 거예요.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보통 아니요. 내가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는 보는 거 하나는 내가 보통 도사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때
4강에 딱 올라갔을 때 독일하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 끝나자마자 무조건 샤워하고 팍 자야 돼요. 왜? 보세요. 경기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수들이 지쳤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쳤을 때는 샴페인은 우승해놓고 터트려도 되니까 무조건 자라. 뭐 없다. 회식도 없다. 빨리 자라. 해서 선수들을 막 전부 자게 해놨어야 돼. 그래서 피곤을 여러분 보세요. 이 운동이라는 게 피곤을 조금 더 푸른 거하고 조금 누적된 거하고 이게요. 90분 동안 뛸 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날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도 그날 벌써 몸이 찌뿌듯한 거 하고 막 그날 날아갈 것 같은 거 하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매번 하는 것 같지만요. 이 설교 벌써 딱 나올 때 아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는 거 하고 할렐루야 벌써 틀려요. 설교가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우리 꼬리를 넣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에도 컨디션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팍팍 해줄 때하고 안 해줄 때 대본에 달러 잘 들으세요. 이거는 비단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해이해지면 마귀란 놈이 틈을 타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을 좋아하고 내 속에 사망이 있으니까 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면 생이요 마귀란 놈이 뒤에서 역사하면 살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담배를 피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담배가 싫어요. 금년에 담배가 본것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은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것은 담배를 끊으려면 자기 의지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담배를 내 혼자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좋은 음식들을 다 놔두고 왜 꼭 그런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그래. 에? 짐승도요. 짐승도 생짐승이 있고 사짐승이 있어. 에? 그러면 생짐승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 양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 세상에 소는요 버릴 게 없어요. 껍데기는 가죽 만들고 에? 세상에 팔은 족이고 하여튼 버릴 게 없어. 양 하여튼 다 먹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그런데 이 사, 모기, 파리, 쥐, 뱀. 근데 보세요. 신기한 걸 보세요. 모기란 놈은 말이요. 아니 낮에 뭐 밤중에만 돌아다녀 이것들은. 아니 낮에 돌아다니 앉으면 보이니까 때려잡지. 낮에 뭐 하나 봤더니 전부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서 자빠져 자고 있어 이것들이. 아 전부 여기 보세요. 대낮에는 전부 천장에 붙어서 자. 붙어서 천장에. 그리고 밤만 되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엉큼해서 이제 꼬부러. 결국 뭐 해먹고 살아? 피 빨아먹고 살아. 이 아이 짜스가 살아도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짜스가? 이 모기 같은 놈아? 응? 예, 그러니까 또 이거 보세요. 예, 쥐, 하하 이거 쥐. 이제 우리가 정미소를 했잖아 시골에서 방앗간. 그러니까 우리가 쥐 주식 회사였습니다. 아주 쥐가 우리 동네 쥐는 하여튼 70%는 우리 집에서 다 살았어. 왜냐면 옛날에 그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집에는 막 쌀이 나락이 막 수백 수천 가마씩 있으니까 그럼 다 쥐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앗쯤에는 막 그 이제 그 왕겨 있잖아. 왕겨 그 속에 먹을 거 있는지 알고 막 쥐가 시커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양이를 켜봐도 안 돼. 이게 뭐 한두 마리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꾀를 냈어. 그 쥐 한 마리 잡으면 5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지 뭐 이제. 뭐 잡아서 쥐 잡아서. 그런데 내가 요것들을 보고 뭘 깨달았냐면요. 쥐가 이제 왕겨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막 먹죠. 먹다가 당 치면요 도망갈 때
혼비백산 도망가면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요것들은 생리가 묘한 게, 딱 떨어져 있는 큰기를 들이야. 일단 모서리로 가. 모서리로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리만 때리고 있으면 지가 와서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생만 때리고 있으면 지가 와서 맞아. 그러니까 이놈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못 다니고 꼭 코너 모서리로만 다녀. 그 희한해요.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못된 것은 다니는다. 뱀 보세요, 뱀. 그냥 가면 꽃장 가지. 가지고 구멍만 있으면 가, 이놈은. 그러니까 정문으로 안 가고 구멍으로. 틈으로 다녀. 아, 이것들이. 다니. 이 보세요, 이. 어? 이. 난 참 지금도 신기한 게 그 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는 저녁 일과가 이 잡는 거였어. 저녁 일과가. 그러니까 이제 우통을 확 벗어서 내부 우통을 벗어보세요. 그러면 이 넓은 등어리 배 이런 데로 다니면 좋으리만 없어 이런 데는. 전부 실밥 꼬맨 데 있죠 옆구리. 아니 난 희한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넓은 길로 다녀. 넓은 길로. 왜 꼭 그 실밥 꼬맨 데로 꼬맨 그러니까 거기만 뒤져보면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뛰어서 보면 이제 터쳐 죽이고 끼기 뭐한 건 그냥 붙여서 죽이고. 특별히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겨드랑이하고 거시기하고 이게 두근데 집중적으로 모여있어. 이것들이 거기서 무슨 반상회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꾸물꾸물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빨로 깨물어 덜어주더라고. 지혜로운 할머니는 호롱볼로 튀겨 톡톡톡톡.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세요. 사것들은 사금, 이 금수라고 그러지. 사금들은 목이나 팔이나 쥐나 뱀이나 움직이는 시간대가 다르고 다니는 길이 달라. 그런데 사람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군자대로 행이라. 허는 대나대 넓은 길로 다녀. 그런데 벌써 사람도 사는 어두우면 화장하고 나오네. 아줌마! 아줌마! 정신 차려. 어? 밝은 대낮에 놔두고 뭐하고, 왜 어두운 밤에 화장하고 나오냐면,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어? 물론, 합법적인 분이 있어. 간호사, 야간 근무 들어가는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은 훌륭하지. 밤에 참 수고하니까. 그러나 난 지금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낮이면 자는 거야, 전부. 자다가 밤만 되면 화장하고 길을 다녀도 좀 거창한 걸 이렇게 골목길로 만들기 보세요. 그러니까 짐승도 미물도 생금수가 있고 사금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생과 사가 이렇게 나눠진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거기다가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 앞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두고도요, 똑같은 음식을 두고도요. 잘 들으세요. 하, 야 이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아유, 나를 얘기해주면서도 해주기도 아까워 진짜. 잘 봐봐요. 쥐를 갖다가 이쪽 쥐에다가 이쪽 쥐에다가 좋은 음식하고 술하고 좋은 음식하고 술하고 같이 놨어. 쥐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에? 좋은 음식을 먹죠. 쥐도 뭐 하려고? 쥐도 살려고 생식을 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 그런데 어떻게 쥐를 술을 먹이냐? 쥐를 들들들들들들들 볶으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쥐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스스로 해로운 것을 먹어버려요. 못 살겠다 이거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괴로워. 괴로우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 사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프로야구 감독님들. 그냥 자식이 그래도 안타 하나만
당신은 이게 날고 질때리다 아유 저 자식아 저 자식이 막 그럴 거 아니야 막 응? 그 더 가우대 막 갈 자식이 자식이 막 그가 양 치니까 야 그래서요 이 운동원 쉬는 분들이 신앙 없으면요 술이 세요 거기다 운동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한 데다 그냥 그 누구요 그 해설 아주 그 잘하시는 분 하일성 씨는 하일 끝내줘 때잖아 그래가지고는 수술 몇 번 하시고 나더니 요새 정신이 바짝 떨어져 그 왜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 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기도하잖아. 그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요. 이번에 뭡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 9명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세요? 아, 네. 얼마나 감사한지. 난 정말 목사지만 나는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어른 같은지 난 막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 그 유도에서 그 커반다 이겼는데도 끝까지 가지고 막 어머 뒤집어 들어가가지고 세가지고 바짝 자빵 들여놓고는요 나 같으면은 막 으악 이러겄어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어떻게 스물 몇 살짜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스물 몇 살짜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네? 전부가 세상에 9명 중에 7명이 기도로 하나님 매달 따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나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키워. 나라도 별거 키고 본인도 별거 키고 에? 정말 지난번에 축구가 우리 4강 올라간 건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족의 자긍심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볼 찼어? 아니 내가 볼 찼냐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뭔 수입이 생겼어? 괜히 그때 그것 때문에 카드 써가지고 빚이 더 늘어났대요 막 부산까지 뭐 어디까지 쫓아다니느라고 그때 애들 막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음악신경이 두는지 아니 여기도 뭔 선수 나온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다 딴 데 가서도 시켜보면 딴 데는 그냥 말 떨어지면 짜작 짝짝짝 그냥 나 이렇게 못 오는 데는 세계적으로 선방 어?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아무 데나 가도 잘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엇박자로 늦는다는 것이 짜작, 짝짝, 짝. 이게 보통 음감이 안 되잖아요. 짜작, 짝.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대한민국.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감사해.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탓하려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그랬어. 내 손 안에 있는 자 결단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기어나가는 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기어나가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집에 있는데 마귀란 놈이 와서 뺏어갔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 뺏어가. 그런데 지 스스로가 재산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가 못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에다 술을 한 잔 딱 갖다 놓고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냥 무아지경 속에 마시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술을 무아지경 속에서 먹냐? 네 정신으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뭐하러 주시냐? 그 안 쓰는 말을 해도. 어? 아니, 생각을 해봐.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러가지고 절대 별일 없게 해주셨어. 아, 일어나, 나와! 주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주여, 이길 수 있는 능력. 아, 참, 별일이요. 아니, 나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자고. 이는 마귀 역사를 추적을 해봐야 돼. 마귀는 뭐 하러 온다? 세 가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니까 도적질이 죽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겠어. 천당만 가면. 근데 어디를 데리고 가? 지옥을. 에.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또 창세기를 계시록부터 찾아가는 사람 없나 모르겠어.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원하셔? 에덴에서. 예, 그래서 거기 두시고 그랬지? 거기가 어디요? 에덴. 에덴 뜻은 뭐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 말이요. 제가 에덴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 즐거움 그러세요? 에덴.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네. 그 말을 다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 그 말. 예? 예. 행복이라. 웰 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웰 빙 하시기를 원해. 예? 예. 행복하기를 원해. 기쁨과 수동자. 이게 하나님의 뭐요? 뜻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기쁨이 흘러가.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여지껏 헛말로 말하면 뭔 감이라고 그래? 생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승질내는 감정을 사감이라고 그런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생감이라 그래요. 항상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사감이라. 너무 똑소리 나게 가르친다. 진짜 내가 생각을 해봐도 막 세계적으로 똑소리 난다 이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하러 왔다? 생명을 죽여. 생명이 있어. 여기는 생명이 있어. 그런데 마귀는 뭐 하러 왔다? 죽이러 왔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인데? 행복 동산, 기쁨 동산.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자, 보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휘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가는 곳마다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지. 양은요. 양은 먹는 게 뭐예요? 풀이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그 말은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땅 위로 눕게 하시며 이리 넣어서 빵 뜯어먹고 저리 넣어서 빵 뜯어먹고 그리고 목마르니까 샘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니까 물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었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데 내가 주어가 되면 어디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면 이러는데, 하나님 인도해서 에덴에 딱 두셨어.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에덴이 아니라는 건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란. 왜 그걸 못 깨달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한다면 거기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떤가? 주님 인도하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이 그 이끌어던 그걸 다스리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켜라. 뭐해라?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 있는데 뭐를 지켜? 아니 둘밖에 없는데 뭘 지켜? 가만히 누구를 지켜야 되는가? 처음엔 안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켜야 될 놈이 나왔어.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줬죠? 아담에게. 그때 하와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하와가 그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누가 얘기해줬어? 그렇지.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어 말씀을.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 신랑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벌써 복사야. 복사.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와는 뭐가 약해? 아니지. 말씀이 약해. 그러니까 왜 이놈의 마귀란 놈이 아담한테 안 오고 하와에게 갔는지 알겠지요? 내가 얘기했잖아. 축구를 해도 상대편이 자꾸 어디로 공격을 해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권투를 해도 상대편이 자꾸 어디를 때린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사람을 공격해와도 자꾸 어디를 공격해와?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운동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상대편의 약한 쪽을 자꾸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가 약했어? 말씀이. 그러니까 하하 마귀란 놈은 뭐가 약한 자를 공격해온다? 그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뭔 말을 가져오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뭘로 마귀를 이겼어? 그 봐. 예수님도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읽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마귀의 죄계를 능히 멸하기 위하여 말씀에 뭐를 가져라? 검! 말씀의 검을 가지란 말이오. 말씀의 검을. 마귀란 놈은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자꾸 자게 만들어. 지금 다행이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다행이지. 바로바로 하는 거라면요.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이거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목사도 그래. 목사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기 있다 보니까요.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 가는 거야. 인기 없을 때는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인기 없을 때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바쁘고 성경보고 기도하라는 거야. 바쁜 것은. 그러니까 내적으로 인기는 없었지만 내적으로 충만했어. 그 충만함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게와 제사장 일곱 아들도 해봤어. 야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야 되는데 내가 파운 잘고 예수님 니까지 가면 올라타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버렸어. 내공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유명해짐과 더불어 내공의 힘이 빠져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승엽아, 네가 왜 일본에 가서 한국만큼 못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았단다. 왜? 네 배팅에 내공의 힘이 빠졌단다. 왜? 너무 인기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견제, 미국 사람들의 견제, 동료들의 견제, 얼마나 그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건 줄 아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에? 와서 외국 선수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는 거면 누가 외국 선수 하나 데려왔는데 무지하게 잘해. 그럼 여러분들 공 거기다 패스하겠어요? 에? 차라리 우리 편한테 주지. 그러니까 패스도 안 오는 걸 그러니 또 태클은 얼마나 팍팍 두르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 그놈을 피해서 하려니 한 배 반을 잘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오. 그러니까 왜 잘하는 사람이 외국 가서 빨리 그게 잘 실력이 안 나오는지 알겠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려니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외로워. 그 외로움을 이기고 헬레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그래도 이겨낸 사람이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공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